안녕하세요, 최아띠입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여기 있는 이 율마 화분 가리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. 제 취미가 율마 키우기거든요. 율마를 좋아하는 이유는요,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. 그다음에 향기가 엄청 좋고요. 솔향기가 나죠. 피톤치드가 나온대요. 그다음에 관리만 잘해주면 엄청 잘 자라거든요. 처음에 초보자들은 좀 키우기 어려워서 많이 실패들 하시는데요. 요령만 잘 터득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잘 키울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. 이제부터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요령으로 율마 화분 가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네구루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하얀 화분에 있는 거를 지금 분갈이를 해줄 거거든요. 키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작아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이거는 키운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고요. 원래 엄청 작았는데 한 15cm 정도 자랐는데 지금은 거의 뭐 50cm 정도 된 아이들이고요. 근데 다 똑같은 율마였는데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요. 처음에는 율마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저도 이렇게 죽여봐가지고. 근데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어느 정도 율마는 일단 부지런해야지 잘 키울 수 있거든요. 저같이 게으르면 많이 죽기도 해요. 저는 오늘 이 화분을 쓸 거거든요. 처음부터 좀 큰 화분을 쓰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나중에 또 점점 율마가 엄청 빨리빨리 자라는데 너무 작은 화분으로 시작하면 또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큰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. 그럼 여기다가 보면은 안에 구멍이 있잖아요. 잘안 보이는데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거 있을 거예요. 이런 거를 안에다가 넣어서 구멍을 막아줘야 돼요. 그리고 화분이 지금 엄청 긴 화분이라서 흙을 채우면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화분 같은 거 열어보시면 그 안에 뭐 스티로폼 같은 거나 뭐돌 같은 걸로 채워놨거든요. 그렇게 하면은 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뿌리가 숨을 어느 정도 쉴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, 여태까지. 여기다가 스티로폼 같은 거를 깨가지고 집어넣어 주세요.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. 스티로폼을 채우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, 집에 있는. 이거는 전에 어항에 넣었던 돌 같은 건데 밑에 깔아주거든요. 아니면 자갈 같은 걸 채워줘도 좋아요. 자갈. 그랬더니 화분이 너무 무거워지니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아니면은 이런 망 같은 거를 밑에다 깔아줘도 이렇게 물이 잘 빠질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한번 깔아줄게요. 그러면 소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거든요. 이 위에다가 흙을 그냥 넣어줄게요. 이제 어느 정도 채워 넣으시고, 한이 정도, 지금 저는 이 정도 채워 넣고, 여기다가 율마를 뽑아서 집어 넣을 거거든요. 지금 이 아이인데, 지금, 자기 몸에 비해서 화분이 엄청 작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잘못 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, 이 화분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. 이제 나오거든요. 이렇게 모양이, 이렇게 보이죠? 얘네들을 어느 정도 흙을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. 왜냐면 뿌리가 상하면 또 얘네들이 적응을 못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건강해요.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거든요. 뿌리를 엄청 많이 뻗기 때문에 빨리빨리 저기 안 해주면은 분갈이를 안 해주면 자랄 수가 없어요. 더 이상. 밑에 뭐지? 뿌리를 좀 잘라주면 좋은데 저는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이 가장자리 안쪽에 흙을 채워 넣어줄 거예요. 이런 큰 삽은 좀 불편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를 오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 삽을 하나 만들었어요. 이걸로 퍼가지고 흙을 퍼서
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좋더라고요. 여기는. 할때 약간씩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해야지 색이 잘 빠져나가니까. 그리고 아 중요한 거는 얘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. 이제 처음에는 가지치기를 해주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해줬는데,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잎을 조금씩 따주면 순따주기를 하는데, 얘 잎이 엄청 많거든요. 잎을 따주면 얘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. 막 상처를 치유한다고 해야 되나, 그런 막 물질이 그 식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서 더 오히려 더 상처를 낼수록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진짜로 이렇게 술을 따주면 얘들이 막 뭔가 아 살아야겠다, 치유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더 막 엄청 건강해. 이제 물을 줘야 되거든요. 저는 물은 수돗물을 한 하루 이틀 정도 받아서 물은 충분히 줘야 돼요. 얘들이 지금 환경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. 그리고 윷만 한 번 줄 때 물을 충분히 줘야지 좋거든요. 굉장히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라. 요즘에 애들이 그 연두색 그 잎 있죠? 그거를 점점 뿜어내고 있었거든요. 보면은 연두색 잎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보시면 여기 이 연두색.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름에는 엄청 얘네들 힘들어하다가 엄청 더웠잖아요. 올여름에서 죽지 않을까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자라줘서 베란다에 놨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았네요 다. 와 진짜 다행이에요. 그래서 트럭병에다 넣었다가 물 주고 또 흙이 또 깔아놨는데 다 됐습니다. 자, 화분 하나 완성. 이런 식으로 약간 삐뚤어지긴 했는데,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잘 자라겠죠, 튼튼하게 이제.